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목이랑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준비해 봤습니다. 집에 있는 수건 있잖아요. 요런 거. 세수하고 나서 쓰는 수건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매트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목이랑 어깨를 풀어주려면 등 근육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목이랑 어깨, 등 근육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수건을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두 번을 접거나 세 번을 이렇게 길게 접어 주세요. 그리고 머리 뒤로 넘겨서 뒤통수에 가져갑니다. 팔은 이렇게 니은자 정도, 니은자 모양이 되도록 구부려 주세요. 팽팽하게 수건을 당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수건을 양옆으로 당긴 상태에서 머리를 수건에 기대듯이 만들어 줄게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에는 힘을 풀어 주세요. 이제 호흡과 갈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줍니다. 등은 곧게 펴주세요. 수건으로 관자놀이, 옆통수 부분을 감싸주시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수건을 양옆에서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머리를 수건에 기대듯이 목에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를 살짝 당겨주세요. 천천히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수건을 팽팽하게. 수건에 머리를 기대주세요.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내쉴 때는 복부를 살짝 조이세요. 그대로 고개를 숙여주시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제 수건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슴을 앞으로 밀면서 등을 쭉 펴줄 거예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아치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목이 너무 앞으로 가거나 뒤로 빠지지 않도록 중앙에서 자연스럽게 등을 따라서 살짝만 젖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허리는 자연스럽게 아치, 등 근육을 써서 팔을 뒤로 보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가슴 앞으로 쭉 미세요.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봅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등을 쭉 펴주시고 가슴을 앞으로 엉덩이 뜨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고 수건은 가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시선 배꼽. 다시 마시는 숨에 수건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가슴을 열어주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 조이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봅니다. 다시 가슴 열고 수건을 잡은 팔을 자연스럽게 뒤로 가슴을 쭉 열어주세요. 마지막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고 수건 앞으로 보내주세요. 좋아요. 다시 마시는 숨에 수건 들어주시고 팔꿈치 구부려서 수건을 머리 뒤로 보내세요. 이때
어깨랑 등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니은자 모양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자, 다시 위로. 수건을 팽팽하게 당기셔야 돼요. 당기면서 내려갔다가 당기면서 올라오세요. 시작해 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수건을 뒤로 보냈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오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와 같이 속도를 맞춰서 따라해 주세요. 자, 이번엔 호흡과 갈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마시면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복부 조이세요.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속도 천천히 등 근육 조이세요.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좋아요. 다시 숨 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어깨 솟지 않도록 등 근육을 쓰는 거예요. 목에 긴장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수건을 천천히 무릎 위쪽으로 내려줍니다. 오늘 준비한 동작은 정말 쉽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목이랑 어깨 쪽은 작은 근육들이기 때문에 쉽게 뭉치기도 하고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목이랑 어깨를 푸는 동작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더 많은 영상들 업로드할게요.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